경기도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민간 투자와 연계한 기술 창업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를 자양분 삼아 스타트업들이 황금알을 낳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50여 명의 일자리 창출과 14억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냈습니다. 보도에 최창순 기자입니다. 로봇이 내 다리를 이용해 마치 강아지처럼 걷고 계단도 오르내립니다. 방사능 노출 지역이나 건설 현장 등 위험한 장소에서 사람 대신 순찰을 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직접 개발한 기술을 바탕으로 창업한 이 스타트업은 경기도의 민간 투자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을 통해 10명의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화학 공장이나 발전소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민간에서 필요한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투자를 통해서 그 정부 지원까지 이렇게 삼박자가 이루어진다면은 더 좋은 기술로 그리고 더 좋은 사업화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경기도의 지원을 받은 또 다른 개발업체. 반려견의 악성 종양을 조기에 찾아낼 수 있는 검사 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개발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반년이 되지 않은 기간 동안 6억 원이 넘는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기관이나 국립대학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저희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후속 투자를 받을 수 있는 좋은 레퍼런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6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민간 투자 연계형 기술 창업 지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기존 공공 주도로 이루어진 일률적인 창업 지원을 벗어나 민간 전문 운영사가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투자하면 도가 사업화 자금과 창업 공간을 뒷받침하는 형태입니다. 지원을 받은 도내 기술 창업 기업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6개월 동안 53명의 일자리 창출과 14억 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고 47건의 시식 재산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민간의 선투자, 도의 사업화 자금 지원, 그리고 민간의 지속적인 엑셀러레이팅, 이렇게 세 박자가 맞았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창업과 투자, 성장, 회수, 재투자에 이르는 민간 주도 선순환 창업 생태계를 통해 경기도형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는 방침입니다. 경기 GTV 최창순입니다.